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8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부처님의 땅 인도 성지를 43일간 걸으며 불교 중흥을 발원하는 상월결사 순례단의 여정이 인도 정부 주도로 현지 언론에 공식 발표됐습니다. 인도 정부는 상월결사의 순례길이 세계적인 성지 순례 코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인도 뉴델리에서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인도 정부가 운영하는 내셔널 미디어 센터. 입구에서부터 내걸린 상월결사 대형 포스터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인도 국영방송, DDTV를 비롯한 민관영방송, 신문, 통신사 등 현지 모든 언론 매체가 회견장에 소속 도착합니다. 인도 정보통신부와 주 인도 한국대사관이 공동 주최한 상월결사 인도순례 기자회견. 아프루바 찬드라 차관은 정부 측을 대신해 인도 부처님 성지를 43일간 걷는 상월결사 순례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I'm for South Korean India to jointly explore Buddhist pilgrimage trails, the equal of any major international pilgrimage trail. So this is a very important point. 찬드라 차관은 상월결사 인도 순례단의 규모와 주요 일정, 순례의 의미 등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한인도 수교 50년을 기념해 불교 발상지 인도에서 대규모 순례가 펼쳐진다는 점에서 볼 때 불교를 매개로 한 양국 간 협력 강화도 강조됐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상월결사 인도 순례 일정 가운데 특히 부처님 열반지인 쿠시나가라 행사를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his was the vision of our honorable prime minister when he inaugurated the Kushinagar airport and this vision was that the Buddhist circuit should be taken to the world and the entire world should be aware of the teachings of Lord Buddha and how Buddha lived and taught. 장제복 주인도 한국 대사는 한 인도는 지난 50년 동안 많은 성과를 냈는데 그 힘의 바탕은 국민들 간 불교라는 영적인 연결고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떠오른 인도와 불교를 기반으로 한 문화적 공감대가 이번 상월결사 순례를 계기로 한층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At the heart of this pilgrimage is the yearning for peace and prosperity. At a time when the world is beset with terrorism, tensions and conflicts, and Lord Buddha's message of peace and compassion is the need of the hour. During this pilgrimage, Buddhist monks would offer prayers for a peaceful and prosperous world. 주 인도 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불교를 소재로 인도 정부와 합동 기자회견을 한 일은 그동안 전례가 없었다면서 상월결사 순례에 관한 인도 정부의 높은 관심을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인도 정부가 최고의 예우를 갖춰 상월결사 순례단을 맞이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규모의 기자회견, 그리고 특히 인도 정부하고 함께하는 기자회견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어떻게 한국과 인도가 불교를 통해서 가까워졌는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한국 불교 중흥을 향한 상월결사 인도 순례단의 도전과 기회의 여정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인도 수교 50년을 맞아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순례단의 이 발걸음이 양국 국민의 마음까지도 있는 징검다리가 될지 주목됩니다. 인도 뉴델리에서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